안녕하세요. 고2 학평의 7대 함정 국어 영역을 함께하게 된 저는 명지희입니다. 여러분이 클릭하신 이 강의는요, 고2 학평 기출의 7대 함정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앞으로 우리 강의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지를 설명해 드리는 강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강의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수능과 가까워지는 첫 관문입니다. 7대 함정이라는 말만 보면 조금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강의는요, 수능과 가까워지고 싶은 모든 친구들이 처음으로 통과했으면 하는 그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첫 관문으로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런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길래 이게 수능과 가까워지는 첫 관문이 될 수 있지? 라는 궁금증 생기죠. 우선 어떤 친구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수능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어떤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는지 선생님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 강의를 클릭한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요,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보고 난 이후, 고2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11월 학평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3학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기에 클릭한 예비 고3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고1에서 고2로 올라와서 학평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클릭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두 학생들 모두 다 아마 이런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 저 내신만 열심히 했어요 라는 친구들 많죠. 주변에서 내신의 중요성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그쵸? 수시가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학평은 그냥 시험 보는 날이구나 이러면서 시험만 본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쵸? 저 내신만 열심히 했어요 라는 그런 울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들으면 됩니다. 이 강의 잘 오셨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 그래도 저 학평도 한다고 했는데 등급이 제자리예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두 학생들 모두 다 학평 공부를 제대로 아직 해보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그쵸? 일단 내신만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학평을 시작하지 않았죠. 수능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한 친구들이겠죠. 그런 친구들에게 5개년 동안 기출문제 여기 있어, 풀어봐, 이렇게 주면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강의 7강이에요. 7강에 선생님들이 5개년의 고2 학평 기출문제 중에서 정말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7개의 함정으로 유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라고 워밍업으로 풀어보고 나서 본격적인 공부를 해나가기에 좋은 강의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등급이 제자리인 친구들은 아직 제대로 된 공부법을 모른 채로 공부한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각 영역마다, 함정 유형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법을 또 제대로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강의가 수능을 위한 첫 관문이 될 수 있는지, 특히나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앞으로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으로 쭉 이어나가서 수능을 코앞에 둔 우리 예비 고3 친구들에게는 정말 좋은 워밍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강의가 7강 동안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7강의 구성 방식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는 1, 2, 3강을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1강의 첫 번째 함정, 조건 미충족 답지 선택형에서는요, 화법과 작문 영역의 함정 함께 볼 거고요. 2, 3강은 공통적으로 문법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법의 기본 개념 이해 부족형, 그리고 개념 적용 분석 오류형 두 가지의 함정 유형을 통해서 문법 개념과 공부법, 그리고 개념 적용하는 연습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 겁니다. 4강부터 7강까지는 장재혁 쌤과 함께 할 겁니다. 장재혁 쌤 나와주세요. 네, 저는 4강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EBS 국어 영역 장재혁입니다. 여러분, 함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4강부터 독서와 문학의 함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먼저 4강은요, 정보 간 관계 파악 부주의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문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그 어려운 정보의 유형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5강에서는 구체적 사례 적용 실패형, 우리 흔히 3점짜리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보기 제시형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접근해야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6, 7강은요, 일단 문학에 대한 이야기, 문학과 관련된 함정을 언급할 텐데요. 먼저 6강, 문학 용어 이해 부족형. 틀리면 속상한 문제가 되겠죠. 문학 용어를 제대로 몰라서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 오늘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그 함정 확실히 극복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7강입니다. 작품 내용 맥락 분석 실패형. 역시 문학 세트에 많이 등장하는 보기 제시형 문제를 어떻게 해야 쉽게 풀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성적 향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달려나가다 보면요,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명지 선생님과 함께 1강부터 7강까지 학평 기출에 나와 있는 함정들을 꼼꼼히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들까지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적 향상이 아니라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앉아서 함정 하나하나를 선생님과 함께 극복해나가는 연습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요 명지 선생님과 만날 겁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